이슬람화하지 않은 지역을 이란의 어떤 입장에서는 전쟁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건 말은 수비지만 네, 혁명 확장의 일종의 특수부대처럼 인식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주변 국가들 중에 제일 이게 불편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사우디. 그렇죠. 혁명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79년에 왕을 날려버린 거죠. 여기 지금 걸프에 있는 6개 왕정 국가들은 바다 건너에 저 혁명을 하는 친구들이 혁명을 지금 퍼뜨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싸움이죠. 그 혁명의 요지는 일단 왕부터 없애라. 왕이 왕정을 뒤집는 거죠.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 네. 네, 인남식 교수와 함께하는 인남식 교수의 중동학개론. 오늘도 중동 이야기,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실 인남식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야. 네, 반갑습니다. 원래 박수 치는 거 없었잖아. 아, 난 이제 이분한테는 정말 진심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알아둔 일을. 아, 뭐 상당히 중요해.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고 어찌 보면 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갈등의 원인이 결국 다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거 모르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뭐 역사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사우디와 이란 얘기군요. 네. 사우디 이란. 중동이 이제 우리가 분쟁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제 분쟁 중에서도 내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네.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뭐 리비아 내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권력을 다투는 분쟁이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몇 시간을 좀 품을 들여서 들여다봤던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었습니다. 그거는 소위 영토를 놓고 싸우는 분쟁이었다면 네. 오늘은 소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싸움은 특정한 영토를 가지고 뺏고 뺏기는 거나 아니면 권력을 다투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경쟁입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쥐느냐.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나 파장들이 사실은 거의 국제 정치화돼 있고 또 여기에 뭐 미국, 러시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스코프에서 이 지역의 분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뭔가 갈등이 있거나 특히 중동 전체가 뭔가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나라 지역은 누가 우리 편인지가 대충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심정적으로 응원해야 되겠다도 정해지는데 이 미들리스트에서는 이게 누가 우리 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모른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제까지 친구와 적의 그림이 오늘 휙휙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나중에 내 친구가 내 등을 칼을 꽂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분쟁의 해법이나 독법을 가지고 이 지역을 읽기는 자기들도 좀 복잡해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우디와 이란이라는 게 가장 큰 세력권? 중동에서 뭐 그런 네. 느낌을 갖게 하죠. 맞습니다. 전 세계로 놓고 보면 미국, 러시아 또는 미국, 중국의 갈등과 맞먹는 그 구조가 이 두 나라의 중동 내에서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네. 뭔가 배경도 알고 좀 역사도 알아야 그렇죠. 또 두 나라가 굉장히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게 같이 이렇게 요 지도에 보시면 예. 여기 이제 뭐 페르시아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걸프 아랍 사람들은 이거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걸프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 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면 이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페르시안이 페르시아가 이란의 옛 국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만 그러면 우리 동해 막 이런 개념 동해 일본의 개념이네요. 예, 조금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쓸 때는 조심해서 쓰는데 걸프만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예, 보통 저희는 걸프 해역이라고 합니다. 걸프가 만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네 걸프만 하면 또 만만이네요. 예, 역전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 특히 여기가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한 40km 정도밖에 이 그 폭이 네. 아주 좁거든요. 이란과 여기 오만의 무산단 반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두 나라의 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정체성 차이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고 할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는 게 분쟁의 이해를 시작하는데 조금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부족 단위의 유목민들의 후예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와 유목민들 중에서 힘센 부족이 통일해서 만든 나라는 국채나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세계관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 자체가 여기는 아리안족이고 여기는 샘계 아랍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민족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란과 사우디의 분쟁을 이야기할 때는 종파 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파는 이슬람의 양대 종파 중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를 대표하는 종주국을 자임하고 있고 또 이란은 당연히 시아파의 주인공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파 분쟁의 일종의 핵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두 나라의 그 정치 성격이 좀 달라요. 정체가 다른 게 이란은 공화정입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이 되죠. 이제 왕이 없죠. 왕은 없죠.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 왕정이고 절대 군주제죠. 그러니까 뭐 종신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세습되고 승계가 되고 세습이 네. 되는 건데 다만 이란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소위 그 People's Republic 즉 국민들의 공화국이 아니라 여기는 이슬라믹 리퍼블릭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두 나라의 또 가장 큰 차이는 친미냐 반미냐. 그래서 사우디는 친미, 이란은 반미.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이념의 외부 확장을 추진하진 않습니다. 왕실의 안정성이 제1의 가치인데 이란은 자기들의 혁명 사상을 전 세계에 다 펼치는 게 그렇군요. 제1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잘 지낼 요인보다는 굉장히 다른 요인이 많고 이게 이제 분쟁을 계속 촉발시키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부와 확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친미 반미냐 왕정이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부지불식간에 알 수 있었던 네. 것 같은데 확장과 그 사우디가 그 절대 왕정을 지키는 그 내부의 힘이 더 강하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란은 왜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혁명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란의 혁명 정신은 특정한 어떤 군주가 이슬람을 대리하면서 국경 내에서 이슬람을 구현할 수 없다. 왜곡시키는 거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다룰 이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달 그러면 이제 집이란 뜻이고 영역이란 뜻인데 이슬람의 영역은 마치 옛날에 마크스와 앵겔스가 공산당 선언으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본령, 최종 목표라고 했던 것처럼 네. 이슬람의 최종 목표는 이슬람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다룰 이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네. 이슬람화하지 않은 지역을 다룰 하브라 그래서 전쟁의 세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팔레비샤를 1979년에 호메이니가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슬람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요 국경 내에서의 이슬람을 잘 구현하자 멋진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명은 이슬람을 확장시키는 게 사명이 되고 그게 국시가 됩니다. 그게 사실은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IRGC라고 하는 게 이제 이란의 정규군 말고 있거든요. 그 IRGC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내부의 혁명을 중요하게 지키는 것뿐만 네. 아니라 해외에서 이 혁명을 수출해서 전 세계를 도미노처럼 이슬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슬람의 공화국의 국시인 거죠. 이란의 완전 다르군요. 두 분 기억하세요? 한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거셈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군수 사령관이 그렇죠. 이라크 바그다드 그 수비대 사령관 드론으로 죽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끌던 부대가 알쿠츠라고 하는 부대인데 그 굿스 브리게이드가 뭐냐면 IRGC 중에서 바로 해외에 혁명을 수출하는 것을 진작시키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5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민병대 도와주고 무기대 주고 돈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슬람교의 선교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슬람은 아니면? 무조건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본령입니다. 선교가 거기 연결되죠. 온 세상의 이슬람화 전파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도 비슷한 십자군 교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서에 보면 마태복음인가요? 저 기억도 안 나는데 마지막 장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도 선교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예.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은 이슬람화하지 않은 지역을 이란의 어떤 입장에서는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그렇게 거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건 말은 수비지만 혁명 확장의 일종의 특수부대처럼 인식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주변 국가들 중에 제일 이게 불편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사우디. 그렇죠. 혁명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79년에 왕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여기 지금 걸프에 있는 6개 왕정 국가들은 바다 건너에 저 혁명을 하는 친구들이 혁명을 지금 퍼뜨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싸움이죠. 어쩌면. 그 혁명의 요지는 일단 왕부터 없애라. 왕이 왕정을 뒤집는 거죠.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2014년에 시리아와 그 이라크 북부에서 보았던 IS가 공포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국가를 딱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이슬람이 칼리페이트, 이슬람 국가를 전 세계에 편만하게 확장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경을 해체하면서 서구 열강이 100년 전에 마음대로 그었던 국경을 이제 우리가 알라의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체하면서 하나의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란하고 IS는 상극입니다. 하나는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확장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가요? 교수님이 그 사우디 왕정, 사우디 왕가의 정통성은 어디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메카에 있는 그걸 수호하는. 네,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 수호자. 네. 네, 그러면서의 그 정통성인데 그 이란의 이 공화정 혹은 이 혁명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 부정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소위 승계 권력 구조는 무슨 왕정이 아니었어요. 칼리프의 시대라 그랬거든요. 선지자 무함마시 630. 종교 지도자가 서로 이제 서로 합의해서 추대하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 왕정이 보여주는 그런 승계나 혈연 승계는 이슬람의 본령과는 이상하다. 맞지 않습니다. 서양으로 치면 교황이 대를 잇는 거랑 비슷한 거가 혈연 계승하는 거랑 똑같아진 거죠. 그거를 교황의 아들이 또 교황하는 거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이상하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더 이상한 거는 이란이 지금 시아파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권력 분쟁이 벌어졌을 때 순위와 시아파가 분기됐던 게 이게 자꾸 또 이슬람 역사로 가는데 그 순위와 시아파가 분기됐을 때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순위파들은 혈연 승계하지 않는다. 위대한 전통은 우리의 가장 덕망 있고 신심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합의해서 뽑는 거다. 순위가요? 순위파가 그거예요. 사우디. 사우디의 순위파가. 이라는 시아파고 또. 이라는 시아파인데 시아파는 뭐냐면 알리라고 하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사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으니까 이 사람에게 승계가 돼야 된다. 주변을 다 돌아봐라. 어디 우리처럼 이렇게 합의해서 추대하냐. 이건 사달이 난다. 오히려 이 혈통 속에 소위 알라의 계시의 DNA가 숨어있다고 주장하는 게 시아파인데 거꾸로 됐죠. 그건 바뀌었네요. 또. 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지금 그것만 놓고 보면. 오. 그래서 이란에 보시면 성직자들이 있어요. 근데 터번이 검은색 터번이 있고 흰색 터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은색 터번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성직자들이에요. 순혈주의를 주장하죠. 근데 그러면서 또 혁명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하죠. 여러 가지 복잡하네. 그렇습니다. 설명 잘 안 되는.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사우디아라도 공부해보고 일단 이란도 공부해보고 하다 보면 좀 비교가 되겠네요. 너무 그렇게 재밌다. 같아요. 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절대 왕정 국가예요. 근데 그 절대 왕정 국가라고 하는 게 보통 그래도 국왕이 있고 왕세자가 있고 몇 명 우리가 영국 그러면 엘리자베스 2세가 있고 찰스 왕세자가 있고 또 윌리엄 왕세 손이 있고 이렇게 그냥 몇 명만 보이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이 왕자들이 많습니다. 한 몇 명쯤 될까요? 사우디 왕자. 네. 그러니까 왕자의 개념이 일단 뭐예요? 정말 왕의 피를 받은 그, 네, 그 썬들? 1932년에 사우디를 통합했던 정복했던 국왕이 압둘라지즈라고 하는 국왕인데 그 사람은 흔히 이븐 사우드 국왕이라고 합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에게 부인이 2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2명 사이에서 소위 왕위 계승이 가능한 적자 혈통의 4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45명이란 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일부 다쳐도 하고 이러면서 무수히 또 아들을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1932년에 통일하고 나서 지금 2022년까지 100년 차 한 90년 정도 된 이 어간에 그 45명의 아들을 통해서 선왕의 45명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손자 증손주까지 해서 그게 이제 왕자라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천 명? 3천 명에서 한 3, 4천 명? 아니 처음에 왕 할아버지 왕이 22명의 아들을 낳았고 22명의 부인 사이에서 있었고, 45명이니까 한 명이 보통 한 50명이니까 네. 50명의 제곱이면 2,500명? 3,000명? 그 정도가 돼야 그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사우디 왕실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숫자 정도를 얘기해요. 우리 왕자와 공주는 다 합해서 4,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수에는 좀 숫자에는 민감하고. 아 그런데 그 정도 돼야. 사우디 왕정을 제일 잘 들여다보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 뭐 미국은 뭐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얘기 잘 안 하고요. 영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깊이 들여다봐요. 일본? 네, 일본도 사우디 왕실 연구를 많이 하죠. 뭐 일본은 약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냥 거기 오타쿠 같은 학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왕실 연구를 하는데 제일 믿을 만한 정보가 한 왕자가 7,700명쯤 된다는 게 이제 일본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고 영국은 한 5, 6천 명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주까지 다 합하면 한 15,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한 15,000명도 되는 정도 되는 그 왕자와 공주들이 그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이슬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왕자와 공주도 있고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도 있고 또 거의 알카이다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우디 왕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의 이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인데 주변의 그 수많은 왕실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왕자와 공주들로부터 언제 어떤 비판을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왕실을 이끌어나가고 있죠. 그걸 저희가 좀 지켜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단일 왕정이니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이게 좀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폭발력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 저희가 참고 삼아 그거를 그 왕실의 가계도? 예, 가계도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많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많아. 이분이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예, 압둘라지즈 국왕입니다. 정확한 그 본명은 압둘라지즈 빈 압둘라흐만 알 사우드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로 치면 태조 이성계나 고려 왕건 같은 조선의, 분입니까? 예, 그렇죠. 예, 사우드 왕가라고 할 때 저 사우드죠. 그렇죠. 근데 원래 저 사우드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 내륙 지방. 거기 우리가 네지드라고 하는데 네지드의 그 디리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그 일종의 오아시스의 부족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가 1700년대인가 1800년대쯤 되죠. 그때 메카에서 종교 개혁을 추진하다가 쫓겨났던 무함마드 압둘 이븐 와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흔히 와합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사우드 가문과 연합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이념과 사우드 가문의 통치력이 결합하면서 마치 폭풍을 일으킵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부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슬람 아니면은 더 소중한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칼을 드니까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부족이 되죠. 그래서 한 3차에 걸쳐서 아라비아 반도 정복 전쟁에 나서서 결국은 1932년에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두 프로님 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뭐 칼이 들어가 있고 뭐 초록색 바탕에 막 그 못 알아보는 그런 아랍어로 글자가 코카콜라체 써 있죠. 네, 그거 안에 칼이 한 자루가 네, 들어가 있죠. 네. 가운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랍어로 라 일라하 일라 무함마드 라수룰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알라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슬람의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좀 길잖아요. 네. 사도신경 같은 거 있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딱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뭐냐면 유일신교 그다음에 무함마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인데 이거를 칼로써 지키겠다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 그래야 초록 바탕이 상징하는 건 일종의 이슬람의 낙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람 다와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일종의 낙원을 만드는 개념인 거죠. 최종적인 목표. 그게 이제 사실은 사우드 가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아라비아 반도의 굉장히 명문 가문은 어디였냐면 히자즈 지방, 메카와 메디나. 지금 리아드가 바로 이제 사우드 가문의 첫 출발지라고 한다면 예. 메카와 메디나를 다스렸던 가문은 하쉼이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설명드리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할 때 그 국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니셜이라고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요르단의 국호가 로얄 하시마이트 킹덤 오브 조르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바로 하심 가문의 후예가 지금 요르단 왕국 쫓겨난 거죠. 아.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 하심 가문은 영국과 손잡았다가 결국은 사우드 가문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30년대 중반부터 신흥 강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우드 가문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거의 유일무이한 파워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이 양반이 그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통일하면서 뭘 했냐면 그 부족들을 다 통합하고 나서 통혼 정책을 통해서 융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부족을 정복하면 예. 거기에 이제 유력한 뭐 공주나 아니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래서 아내로 이제 삼고 22명의 와이프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아들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독특한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이냐면 만약에 내 장남이 이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면 지금은 사우드 가문의 이 녀석의 에이스지만 결국은 그 와이프가 있는 외척으로 권력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왜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다시 못했어요. 이 어머니가 끝까지 딱 파워를 가지고 자기는 일찍 죽는더라도 이거를 계속 이제 그거를 뒤에서 거중 조정하면서 대왕 대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사우드 가문의 어떤 그 진정성이나 정통성보다 이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어머니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내 아들들이 다 왕을 하기 전까지는 손자는 절대로 왕을 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죽어요. 아 근데 그러면 손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들이 마흔 몇 명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90년 됐는데 32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아직도 압둘라지즈 이븐 사우드의 아들이 왕이잖아요. 그게 에? 지금 살만 국왕도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손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삼촌들이 왕을 하고 있는. 노년기에 그 탄생한 아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번째 아들이에요. 살만이.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 지금 묵그린 왕자 같은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형들이 빨리 죽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한테 순번이 오니까. 왕위계 성서열은 그렇게 나간다. 세상에. 쭉 있어요. 예. 그럼 막내 삼촌 다 하고 나면 이제 손자로 들어와서 장손은 거의 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내 삼촌보다 먼저 가는. 먼저 죽었죠 지금. 아, 네, 훨씬. 그건 뭐 부직이. 근데 있어요. 그게 지금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요 전통을 깨고 살만 국왕이 자기 동생한테 이끌어 저 물려줘야 되거든요. 전통에 의하면 그게 바로 이제 무크린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고 실제로 살만이 2015년인가요 국왕이 됐을 때 자기 동생 무크린을 왕세제로 지명을 합니다. 다음 왕자로.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를 먼저 내세웠다가 자기 아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드 가문의 이 승계라고 하는 게 지금 벌써 살만 국왕도 80대 중반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여기는 지금 전 인구의 70%가 35세 미만인데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야 이거 옆 나라를 보니까 두바이를 보고 카타르를 보고 이러니까 다 젊은 군주들이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환골탈태시키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TV 보면 국왕이 전부 80세만 있고 처음에 그냥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 나라 또 국왕님들이 또 비교적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오래 살죠. 네. 네. 또 나라 돈도 많고 그러니까 네. 좋은 거 몸이 좀 안 좋으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장기 이식도 받고 오고 이러시면서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가 사실은 사우드 가문이 갖고 있는 이 독특성이라고 하는 게 20세기 네. 중반이나 후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젊은 왕이니까 뭔가 해볼 수 있겠다고 인정이 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 노쇠한 왕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것들을 그렇군요. 좀 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저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 동생도 그렇지만 이미 이제 권력을 무함마드 빈 살만이 가졌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 동생인 술탄 빈 살만과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은 그 다음은 우리한테 주나 아니면 빈 살만의 아들한테 주나.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요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소위 이븐 사우드 건국의 네. 아버지인 그 초대 국왕의 부인들 중에 10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하사 빈 수다일이라고 하는 부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총애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일곱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수다이리 세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수다이리 세븐이 사실은 왕실의 실세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소위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총애를 받았던 이 수다이리 세븐, 요 일곱 명의 소위 칠왕자들을 선왕이 아버지가 20대부터 요직에 앉혀가지고 권력의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 계승에 중간에 딱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아들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에 가는 아내의 아들들한테도 자동으로 마음이 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20대부터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5대 국왕인 파흐드입니다. 아, 저분은 좀 본 것 같아요. 유명하죠. 아주 네. 유명한 왕자죠. 파드 국왕. 예, 파드 국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파드 국왕 다음 왕위 계승자 순서가 원래는 압둘라 국왕이 있는데 압둘라 국왕은 국왕을 됐지만 사실은 수다이리는 아니었어요. 그 사이가 누구였냐면 술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탄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으면서 요직에 있었고 압둘라 국왕은 예. 이 수다이리 사이에 끼어 있는 왕위 계승자 순서였어요. 저분은 그럼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 다른 부족이었던 다른 예. 어머니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압둘라 국왕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왕자 시절을 보냅니다. 왜냐면 네. 실세 수다일이 그 외척 사이에서 잘 끼어 있었으니까. 아, 나 빼지 마세요. 네. 이런 거. 근데 파드가 국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왕세제가 압둘라가 자동적으로 지명이 되긴 했는데, 네. 그 다음이 술탄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 국방장관을 오래 했고, 군을 딱 통제하고 정보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압둘라는 별로 실세는 아니었고요. 뭐 국가 예. 경호대장, 경비대장 이런 정도만 했고, 부총리. 평소에도 보직이 다 있군요,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압둘라는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드 국왕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소위 대리체제를 하게 되면서 압둘라가 갑자기 딱 권력을 갖게 됩니다. 왕세제 시절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압둘라 국왕이 개혁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왕위 계승법, 뭐 명예법 이런 걸 만들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왕하는 거를 계속 봐야 되냐. 수다이리 세븐에 대한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법을 바꾸면서 손자도 손자 세대도 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 체제를 만든 게 이제 압둘라 국왕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왕자들은 아, 저 중간에 끼어든 형 빨리 돌아가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되게 오래 삽니다. 오래 사셨죠. 그러면서 술탄이 먼저 죽어요. 동생이. 그리고 야. 나예프가 또 먼저 죽어요. 그리고 살만 이 사람도 지금 수다일이거든요. 이 양반이 네. 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무함마 빈 살만이 절대 실세입니다. 왕국에서. 근데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 자리에 갈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 자기 삼촌들이 쭉 있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사실은 나예프나 술탄이 훨씬 실세였거든요. 저 삼촌들. 그렇겠죠. 근데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 된 거예요. 늦게.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딱 권력을 주면서 다음 세대로 승계하라고 한 거죠. 그럼 그 아버지는 막내 살아있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는 아니에요. 뒤에 수다일이, 동생들이 많은데. 수다일이 아들 중에. 수다일이 중에서는 막내는 막내. 아닌데 그래도 네. 이제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딱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다일이 중에선. 수다일이 다른 다음번에도 아들들이 뭐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안 간 거죠. 왜 안 가죠? 아니 그러니까 지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크린이라는 여기 보시면 무크린이라고 하는 왕세제를 지명을 그러네. 했다가 예, 예. 잘라버려요. 아 그리고 아들한테? 아들한테 바로 죽이는 좀 자기도 미안하니까 자기 수다일이 형이었던 나예프의 아들 무함마 빈 나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 있는데 조카한테 먼저 줬다가 예. 살짝 날려버리고 아마 두 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 2, 3년 전에 리치 칼튼 리아드 리치 칼튼에 아, 로얄 패밀리 리치 칼튼 다 불러다 놓고 탈탈 털어요. 이 무함마 빈 살만이 그러면서 권력과 돈을 이제 쫙 그 약속을 받고 충성맹세를 받고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 무함마 빈 나예프 자기 이제 일종의 사촌 형도 그 와관에 날라가 버려요. 무슨 뭐 마약 복용 혐의 이런 거 씌워가지고 날려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살만이 자기 아들 무함마 빈 살만에게 지금 살만 현재 국왕이 이제 정권을 이양하는 구조가 지금 여기 딱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무함마 빈 살만은 자기는 자기가 한 20대 정도까지만 해도 전혀 이 자리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가 갑자기 권력을 갖게 될 자리까지 온 거죠. 보면
무수한 수양대군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야.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들을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배팅을 합니다. 어떻게 배팅을 하면 이제 30대거든요 저희가 이제 38인가 9인데 좋다. 어차피 이 왕국의 젊은 세대가 70%이기 때문에 얘네들과 손잡는다. 그리고 왕국의 절반이 여성이니까 여성들과 손잡는다. 내가 진보적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슬람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보수주의 왕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을 받으려면 내가 차라리 개혁군주로 가는 게 낫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무함마드 빈 살만의 배팅이요. 그래서 여성들을 운전하게 해주고 뭐. 해주고 젊은이들 막 그 콘서트 허락해주고 그래서 BTS도 가서 공연하고 이런 게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의 개혁 정책이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왕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막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가 등장을 하게 되고 트럼프는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네가 왕이 되는 걸 내가 다 지원해 주마라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때까지는 해피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등장을 하죠. 어허. 그리고 2018년에 두 분 잘 아셨던 것처럼 주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자말 카쇼기라고 그렇죠. 하는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사우디 출신의 이 사람이 무참하게 죽습니다.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왕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MBS의 이런 폭정 가능성 같은 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날석에 비판을 했거든요. MBS는 무함마드 빈 살만. 그 금융권에선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택 저당 채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 너무 오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시대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를 지원을 해주고 1,100억 불 없이 미국 무기 사고 이러면서 나는 무서울 게 없어. 그리고 사실은 사우디 왕정이 언론인에 대한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딱 나오니까 바이든이 등장해서 문제를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중국 견제를 하는 판인데 신장 위구르의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민주화 탄압에 대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데 미국과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군주가 세상의 언론인을 그 뭐 수하가 했다고 대사관에서 자기 총영사관에서 그럴 수 있냐 이거 했다고 하는 거를 바이든은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살만 국왕과 상대한다. 그러니까 이 MBS 이 왕세자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가서 만나라 이러니까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입장에서 완전히 아니 뭐 내가 이런 처우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는 과정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죠. 사우디가. 그래서 백악관에서 지금 급히 석유 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전화해가지고 왕세자랑 뭔가 좀 증산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 안 받았다면서요? 거부하고 푸틴하고 이제 협력을 하고 그 전화를 아버지는 안 받습니까? 지금 MBS 살만 국왕이요. 예. 살만 국왕은 사실은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사 권력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는 게 자기들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예. 그러나 이제 뭐 언론인 매 눈을 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이제 부각을 시키죠. 근데 저 살만 국왕도 MBS한테 권력을 주긴 했는데 야 내가 너 그렇게까지 하라 그랬니? 태종과 태조 이방원과 이성계의 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건 아닌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단계까지 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살만 국왕이 아, 너 너무 심했어, 내가 좀 다시 볼래라고 하는 순간 왕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수많은 그동안 MBS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왕실 내 인사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살만 국왕의 편을 들면서. 그러니까 살만 국왕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국왕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은 이제 오래 못 사실 거야라고 하는 게 지금 정설이 그래서 MBS로 힘이 갔는데 그거를 치려고 하는 게 나오니까 국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자기 아들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가문이 깨지니까. 이 왕실 내에도 뭐 다른 생각하는 그렇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제 진짜 궁금해서 네네. 그러는데요. 저기 뭐라 그럽니까? 이게 머리에 쓰는 거. 터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뭐라 그러는데 통상 사우디 왕가는 하얀색을 쓰더라고요. 근데 하얀색에 검은 이걸 네, 검은 그걸 쓰는데 저기 보면은 그 살만 국왕은 저게 약간 빨간색 나는 그 무슨 격자 무늬인가 뭐 그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얀색이 있고 저
흰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는 네. 것도 있고요. 그게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취향? 제가 알기로는 뭐 특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선호하는 그런 문양과 색깔을 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빨간 걸 가지고 그렇죠. 하죠. 근데 걸프 네. 아랍은 주로 하얀색이죠. 이렇게 네. 깔끔하게 하고 오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안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오만 사람들은 터번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항해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오만 사람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리기 싫어서 하니까 이게 조금 뭐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어떤 다른 맥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아는 한은 크게 뭐 그런 구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미국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사우디 얘기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1945년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죠. 그때 수에즈 운하에 정박해 있던 USS 퀸시 그 군함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고요. 이 건국의 아버지인 이븐 사우드 국왕이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약속을 합니다. 이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금 막 새로 등장한 왕정 국가잖아요. 32년에 통일했지만 45년이라고 해도 한 십몇 년밖에 안 그렇죠. 됐어요. 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신생 국가인데 좀 위험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극단주의적인 보수 왕정이었기 때문에 네. 이슬람 왕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 등장을 보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가가지고 약속을 받은 게 우리랑 같이 가자. 내가 너네 안보 지원도 해주고. 다 도와줄 테니까 왕실의 안정성도 다 지원해 주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석유를 제공해라. 그래서 이 1945년 2월 14일에 루즈벨트와 이븐 사우드 간의 그 약속을 바탕으로 지금 2022년까지 양국은 석유를 미국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달러 페그도 동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보 지원을 가지고 왕실의 안정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시대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이 등장하고 결국은 지금 약간씩 껄끄러운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야, 사우디 왕가도 최근 100년간 건국 이래로 상당히 위기네요. 그동안 뒤를 봐주던 미국이 지금은 굉장히 위기죠. 보통 저희가 삼중 위기라고 하는데요. 예. 석유 이제 석유의 시대의 종언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지금 잠깐 반짝 유가가 올라갔지만 예. 두 번째는 이란의 부상. 아까 말씀드린 혁명 세력이 이제 쫙 깔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국내에서 반 왕정 인사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 세 개의 삼중 국내 위기, 이란 위기, 석유 위기에 딱 몰려 있을 때 지금 이제 사우디나 걸프 왕정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 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저 사우드 국왕은 그 인상으로만 놓고 보면 네. 지난번에 영화 말씀은 아라비아 로렌스 거기 나오는 그 영국 장교가 만났던 그 부족장하고 좀 흡사하신 것 같은데 샤리프 후세인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걸 묘사한 건가 그 아라비아 로렌스가? 아,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야. 근데 어쨌든 그. 저는 그 USS 퀸시 함에서의 함상 회담이 저는 이 냉전 체제와 네. 그 20세기 21세기를 떠받쳤던 중요한 하나의 그 질서였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얄타 정상 회담 있잖아요. 네. 얄타에서 크림반도 얄타에서 이제 세 명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냉전 설계를 하잖아요. 이제 2차 대전 전후 처리를 네. 3일 후에 루즈벨트가 바로 수에즈로 달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얄타 끝나고 바로 이제 일로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회의를 하고 나서 두 달이 채 안 돼서 루즈벨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전후 처리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로 동분서주하면서 지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브루킹스에서 보고서에 보니까 요 배에서 회담을 할 때 사우드 국왕하고 회담을 할 때 혈압이 160 잡혔다는 거예요. 주치의가 딱 보니까 그런데도 가가지고 그 배를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 이 등장한 이 앞 이 사우드 국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석유를 공급받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이나 IS처럼 이 와하비스트들이 확산할 수도 있으니 너네 우리랑 딱 손잡고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안보를 지원해 주지만 이슬람의 교리를 가지고 딴짓은 하지 마라. 이게 딱 작동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메카와 메디나를 가지고 있는 그 왕실이 이란처럼 그치. 마음을 먹으면 수출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워싱턴, 뉴욕, LA
알카이다처럼 돼버리면 숙대밭이 되니까 사실은 저는 그 루즈벨트의 이 회담은 역사적이었고 한 시대의 질서를 이끌어왔던 회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저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 얄타 3상 회담의 그 모습이 야 지금 사실 죽기 몇 달 전에 그렇죠. 모습이고 필체어 타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저기 가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기 이 정도의 그 큰 힘도 아니었어요 사우디가. 약간 죄송한 말 좀 속된 표현으로 약간 듣보잡 같았어요. 듣보잡 같은데 거기에 영문 가문이 있거든요. 네, 하시나 이런. 거기에 가서 자기 편으로 만든 미국 국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와, 그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된 거지. 구체적으로 그걸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였냐면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석유는 미국이 원하는 그 야. 시스템과 규정과 요걸 가지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리고 난 무조건 너네 왕실을 도와준다. 얘기 된 거지. 도와. 야, 근데 참 대단하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4년 넘게 이 많은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지만 저 그림 있잖아요. 예. 사우드 가문의 저 그 면면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근데 강한 충동을 느끼는데. 야. 저것만 내가 딸딸 잘 알아도 한국의 최고가는 네가 빈살만을 알아? 아. 이렇게. 야, 그때도 근데 미국도 아쉬운 게 있었나 봐요, 그때. 병색이 완연한 대통령이 가서 미국은 지금 갑자기 영국을 가름해서 소위 자유주의 질서의 선두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도 뭐 처음부터 막 들어갈 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영국의 지혜가 뭐였냐면 그래도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석유 패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전승된 지혜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생국인 사우디로 달려갔던 거죠. 전통적인 석유 생산 국가는 이란 또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었지만 달려가서 이제 이 계약을 맺으면서 냉전 반세기 안정적으로 미국은 석유를 공급받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일쇼크도 있고 뭐 이스라엘 문제가 걸리면서 뭐 약간 이건 있었지만 그러나 참. 이게 미국을 떠받쳤던 힘이었죠. 아, 리더십이라는 건 참. 야 그때 몇 달 안 남은 그 상태 본인 알았겠지. 그렇지. 네? 어. 쉬고 싶었을 텐데. 캠프 데이비드 가고 싶지.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죠. 야. 사우디에 대한 얘기는 아, 나 진짜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사우디 얘기 조금 더 남았죠. 다시 이제 이란하고 경쟁 얘기를 하면서 같이 네.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어진 순서에서 또 사우디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고요. 여기서 일단은 쉬는 시간 땡땡땡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